거룩하게 틈 하나 보이지 않게 아주 견고하게 끝나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. 굉장히 잘 오셨어요. 플랫 있는 공연이었어요. 다른 락밴드들은 막 오버하고 막 그러다가 좀 자빠지고 막 이러는 하적 밴드도 있어요. 근데 저희는 이제 그런 친구는 아니라서 아까 점프 막 할 때 어우 바닥에 빨리 닿아야 되는데 바닥이 계속 안 닿는 거예요. 이상하다. 바닥에 닿아야 되는데 왜 닿는다 했는데 이상하네? 뭐지? 하는 순간 닿았어요. 그런데 안 자빠졌습니다. 오늘 이렇게 끝까지 열정적으로 같이 소리 질러주시고 뛰어주셔서 다시 한번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. 지금 이제 두 번째 콘서트인데 회가 거듭할수록 정말로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? 이 공연도 잘 끝나겠구나 하는 약간 그런 가능성이 행복한 가능성이 보여서 항상 콘서트 처음 시작할 때 떨려요. 너무 떨려요. 그래서 부산 공연 했을 때 떨림, 분명히 관객들도 다 그때 떨었을 거예요. 막 계셨던 분들도 쟤네 잘하나 보자. 항상 국화센 너희들 잘했는데 이번에도 잘하나 보자. 약간 이렇게 알아야 농담이죠. 지금 농담하는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같이 긴장해주시고 같이 틀렸을 때는 같이 뭐 이렇게 옆에 이렇게 눈치도 잘 안 보더라고요. 요즘에 틀렸으니까 날로날로 이렇게 프로급이 돼가는 여러분들과 나의 관계 너무 좋습니다. 그런데 이 콘서트 이렇게 하다 보면서 항상 이렇게 느끼는 게 나이를 먹어가는 걸 좀 느끼는 것 같아요. 네. 너무 안쓰럽게 생각하지 마세요. 어차피 우리 모두 다 늙어가니까. 아까 저 꼬마의 얼굴 잠깐 다시 봐야 되겠다. 얘가 너무 이쁘게 생겨가지고 내가 나중에 아들 낳으면 꼭 너처럼 생김을 낳을 거야. 너 이름이 뭐라고 그랬지? 민재. 민재 너가 아려나 모르나 알고 있나 모르겠지만 귀가 굉장히 복이 있어. 그리고 귀 끝이 이렇게 눈썹 이 방향으로 올라가 있는 거 보니까 너가 삶에 대한 열정이 되게 많아. 너 같은 귀를 가진 애들은 꼭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어떻게 해서든 이뤄. 되게 열정적이야. 근데 이런 귀를 가진 사람이 이 봐봐 여기 귀태 귀 라인이 있고 여기 안쪽 라인이 있잖아. 귀 바깥 라인 이 안에가 바깥으로 이렇게 나오면 약간 구설수에도 휘말린게 되고 약간 막 그래 막 스트레스 받는 애들이 종종 생겨. 근데 너는 안 나왔어. 그런 거 보니까 열정은 다 하되 오버하지 않고 항상 정도를 지키며 이 귓볼도 보니까 너가 탐스럽게 생겼어. 귓볼이 탐스럽게 이 귓볼이 뭐냐면 여기 모든 재산이 다 모이거든? 너 돈 많이 벌 거야. 나중에 훌륭한 거야. 혹시나 공부 잘 가지고 나사 이런 데 들어가면 외계인이나 나한테 좀 알려줘. 꿈이 하얀이었어. 네, 오늘 네, 같이 저는 혼자 즐거웠었어요. 어떠셨어요, 여러분? 즐거워요! 네, 너무 행복했습니다. 위에 계신 분들도 같이 힘들어주시고 즐거우시고 같이 한번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. 이제 앞으로 남은 저희 콘서트도 잘 마치고 콘서트도 마치고 나서 여러 가지 구상을 좀 하고 있어요. 재밌는 것들을 어떻게 또 새로운 저희가 이제 음악적인 어떤 저희만의 음색의 소리에 대해서 언어 음악적인 언어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여러 가지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너무 큰 사랑을 사실 받았었고 그리고 공연 이런 무대를 통해서 그 큰 사랑을 되게 많이 누렸어요. 예. 그리고 이제 다시 또 다른 재정비를 할 이제 시기인 것 같아요. 저희도 그래서 지금 이 콘서트 고민이 끝나면 또 새로운 고민에 좀 빠져서
저희가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과 또 다시 얼굴을 보고 이렇게 어떤 음악으로 또 들려드려야 될까 이런 고민이 좀 많아지더라고요. 그래서 요즘에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올해 콘서트 잘 마무리하고 여러분들도 올해 잘 마무리하시고 그리고 이제 2018년인가요? 지금 17년이죠? 네. 요즘은 몇 월 며칠인지 모르겠어요. 아무튼 17년 잘 정리하시고 18년도에 새로운 또 모습을 여러분들 재미있게 찾아뵐 테니까요. 그동안 EP 앨범 열심히 듣고 계세요.